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과 감동적인 포옹을 하게 됩니다. 서로가 목을 어긋대 맞게 하고 이렇게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기쁨에 겨웠고 서로 믿겨지지 않는 현실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서로 말할 수 없었던 관계를 종식시켰고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면서 그들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22년 동안의 만남은 감동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슬픈 마음에 넘치는 기쁨의 감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조국교회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개척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드리는 숫자가 줄어들고 세상으로부터의 신뢰를 잃어버린 비난받는 이런 현실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현장에 은혜와 감격의 함성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초상집 분위기 속에서 생명력을 상실한 형식적인 예배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부자되고 무병장수하고 축복받고 성공한다. 이거 성경에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얻는 놀라운 감동과 감격과 은혜와 기쁨은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격 없이 그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면 그런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정확한 문장의 번역은 이 은혜에 이끌려 들어감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과거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들어가서부터 지금까지 그 안에 쭉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 믿고 처음 믿고 하나님 은혜 붙들려서 잠깐 기쁨과 감사에 넘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안에 쭉 머물러 있는 것이 정상인데 쭉 머물러 있지 못하고 얼마 못 가서 끝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지속적인 기쁨을 얻으려면 세상의 유혹과 도전, 우리 속에 있는 헛된 욕망과 싸워서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이겨내는 그런 자리까지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싸움을 하지 않고 허구한 날 자신의 신앙의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상받기 원하고 자꾸 하나님께 뜯어낼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김집사에게는 모든 것을 주시고 내게는 이제 국물도 없습니까? 이러면서 따지고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은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입니다. 서로 눈치 보고 책임 전가하고 서열이나 따지고 그러니까 인생에 기쁨이 없고 힘들어지고 짜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냥 세상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기름진 것을 먹이겠다고 약속하고 수레를 이렇게 보내서 대동해서 그 야곱과 그의 가족을 태우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요.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수레에 떡과 곡식을 뭐 이렇게 선물을 잔뜩 싣고 애굽을 떠나와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떠나는 형들을 향해서 유치한 부탁을 해요. 가면서 싸우지 마. 그래요. 가면서 싸우지 마. 우리가 애들을 이게 뭐 심부름을 보낼 때 그럴 수 있지. 엄마가 야, 가면서 싸우지 마. 잔돈 꼭 거슬러 가지고 가져와 줘야 돼. 너희들이 나누면 싸우면 안 돼. 뭐 이렇게. 그런데 요셉이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유치한 부탁을.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따라다니는 이 형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심의 고통은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양심의 가책받아서 옛날의 죄를 부끄러워하면서 서로가 네 책임이 커, 아니야 네가 잘못했어 이러고 서로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릴 때에도 이 일 때문에, 이 다 끝난 일 때문에 서로가 책임을 추궁하고 원망하고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고 이러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해결된 문제를 꺼내가지고 다시 곱씹으면서 서로에게 네 잘났니 내 잘났니 하고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라. 이 말을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무서운 죄에 대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가끔씩 되살아나서 구원의 기쁨을 빼앗고 우리를 깊은 영적 침체 늪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지은 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정리되었다는 이 사실을 담대히 믿고 믿음을 선포하고 극복하고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침체에 빠지지 말고 일어서서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다시는 그런 죄로 회귀하지 말라는 부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너무 결벽증적으로 정직한 그런 사람 것은요 오히려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너무 정직해진 나머지 과거의 지은 죄까지 자꾸 들춰내가지고 깐족깐족 해내고 그러면서 자기도 괴롭히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이거 좋은 믿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이상 스스로 자신의 죄를 들춰내거나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가까운 사람의 죄를 들춰내면서 깐족거리면서 아프게 하고 이러는 것은요 좋은 믿음 아니에요. 왜? 모든 죄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났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리되고 청산되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동안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이 얼마나 많이 다퉜겠어요. 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들은 하나님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서로 원망하고 싸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요셉을 보면 어때요? 요셉은요, 상처를 얘기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얘기하면 요셉보다 더 기가 막힌 상처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형제들을 원망하거나 복수하거나 보복하거나 하지 않아요. 왜? 요셉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철저하게 연단받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고난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한 그러한 연단이고 과정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이 훨씬 은혜가 되고 쉬워지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그런 영성과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사역하면 은혜가 되지만 이것을 가지고 자꾸 깐죽거리면서 자꾸 이것을 그러면 사역자로서 사명도 떨어지고 사역할 맛도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자, 요셉 신앙의 특징은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공포의 떼거지들, 이 형들이 자기 앞에서 자신의 과거에 저질렀던 죄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어떻게 그들을 설득합니까? 애굽으로 보낸 것은 이 형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니까? 이러면서 설득을 시켜요.
그러면서 내가 총리 된 것도 내가 능력이 있고 뭐 운수가 대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의도였고 섭리였다니까. 그러면서 계속 두 번, 세 번 이것을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형들을 설득시키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봐요. 너무 대단하지 않,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현장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그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막 믿습니다. 막 그러고 막 굉장히 막 그렇게 떠버리고 막 대단한 것 같은데 그 뭘 믿나 보면 그냥 이기적인 거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실 걸 믿고 내 새끼들 출세시킬 걸 믿고 나 건강하게 해줄 걸 믿고 그런 수준에 머물러 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뭐 서운하게 하고 하면 막 대책에 달려들어서 쌈딱처럼 달려들고 이게 좋은 믿음인 줄 알아. 이건 헛빵 믿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전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자, 요셉의 믿음이 어떤 믿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경륜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 그러니까 그 신앙 안에서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치유될 수 있다면 상처는 영광이요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얻은 마음으로 형들을 용서합니다. 깨끗하게 두려움이 떨고 있는 형들에게 형벌을 가하지도 않아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이제는 가나안의 죄를 청산해야 돼요. 형제들 사이에 반복된 이 미움과 다툼을 끊어버리고 영적인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이것을 형제들에게 계속해서 설득하며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최고의 가치가 뭘까? 그것은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과거에 양심과 도덕과 율법의 종이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많은 신자들이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늘 어두워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우울증에 빠져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범죄, 실패의 기억에 붙잡혀 있어요. 작은 실수에도 불안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은혜는 받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돌아서서 나가는 순간부터 또다시 원위치로 회귀하고 또다시 우거지성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여 누리지 못하고 부담으로 여기는 것이 뭐냐면 죄책감인 거예요. 바울 사도를 주목해 보십시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설치면서 말 타고 다메섹을 향해서 이렇게 뛰쳐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 사도가 충격에 빠져요. 왜 충격에 빠지느냐? 그는 지금까지 누구보다 흠 없게 살았어요.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한 원리원칙 지키면서 율법 지켜가면서 너무너무 정말로 대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자유롭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떳떳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울 것이 없다 선포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너무너무 충격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니까 자기 의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자기 의라고 하는 건 걸레야, 쓰레기야.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 달라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다가 그가 갈등 속에서 드디어 놀라운 복음을 깨닫고 외치는 것이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지금 요셉의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난 기쁨이 있었지만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심정은 옛날의 죄책감이 이들에게서 충동이 되살아나서 동생을 팔아먹은 이 죄책감에 붙들려 괴로운 거예요. 그들을 향해 요셉이 선포해요.
내가 당신들을 용서했으니까 더 이상 당신들끼리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마라. 괴로워하지 마라. 자유해. 자유하기 원한다. 여러분, 이 진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이 진리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의 죄 때문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세상에 뺏겨버릴 수 있어요. 지금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는 속도라고 보면 죽을 때까지 바뀌어도 불가능할 것 같아. 진짜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젊을 때 막 집사님으로 믿음 좋았던 집사님이 나이 들어서 권사님이 되고 믿음 좋았던 막 집사님이 나이 들어 장로님이 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 별로 변화된 것도 없는 것 같고 죽을 때까지 바뀌어도 불가능할 것 같아. 자기 자신이 자격도 없고 문제가 많은 것 같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는 포기할 수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끝까지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이 세상 뒤집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셔.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이 넘칠 때 우리는 행위의 위대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넘침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메시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마차를 동원한 푸짐한 선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 야곱을 만나요.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에 내려보내놓고 온갖 걱정 근심을 하고 아, 또 아들 시몬이 죽지는 않았나 이러면서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도착한 자녀들의 첫마디가 뭐냐 하면 죽은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야곱이 멘탈이 나갔어요. 멘붕에 빠졌어요. 개역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잠시 기절했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어? 하고 기절해갖고 쓰러진 거예요. 너무 엄청나잖아요. 아니 죽은 아들이 그것도 당대의 세계의 이렇게 세계를 상징하는 애굽의 총리가 됐다. 아이고 너무너무 충격받았어. 겨우겨우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사실이야. 그 후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 이스라엘이 이리 되축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자, 요셉을 잃은 후에 야곱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꼭 가장 귀한 놈이 귀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귀한 게. 그러니까 제 어릴 때 기억에 잊을 수가 없는데 저희 고모님 내가 아이들이 그때는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제 어릴 때만 해도 저는 또 강원동 청구 내면 율전이 545분 그 동네는요 완전 하늘나라에 저 동네고 병원이 없습니다. 병원이 없으니까 그냥 살다가 그냥 아프면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식구들도 다 1년씩 기다리다가 안 죽으면 출생신고해서 저희 형제들이 다 한 살씩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네 사는데 저희 고모님네 형제들이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꼭 죽으면 똑똑한 놈부터 죽는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요셉이냐 이거요. 야곱의 생각은. 그 많은 아들들 중에 가장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요셉이 왜 없어지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어. 그런데 이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잠시 숨겨두셨더라. 잠시 빌려가셨더라. 그러더니 보내주실 때는 너무 존귀하게 놀랍게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서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손해본 게 없는 거예요. 손해봤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감당 못할 은혜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더욱이 요셉으로 인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입에서 이제 불평이 나올 리가 없어. 불평이 나올 수 없어. 아무것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이 뭐냐면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에 떨 때 그럴 때 지어주셨던 그 이름을 처음으로 써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야곱의 인생 속에 수많은 경험이 있지 않아요? 야곱은 옛 본성을 못 버렸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지 못했어. 자신이 목적하고 목표한 것들은 다 이루어냈어. 그러나 그의 입술과 심령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인간적인 사고의 틀 속에서 불신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의 가치관은 여전히 불신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야곱은 어떤 인생이요? 자수성가한 인생.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받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취한다. 그래서 이렇게 한심한 그래 자기가 원하는 것은 꼭 얻어야 되고 사야 되고 구해야 되는 이런 유치한 인생. 그런 인생도 병적인 인생이요. 그런 만족할 것 같지? 뭔 만족이 있어? 그리고 야곱의 인생이 날마다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벌었어. 그러면 열심히 벌은 만족이냐. 그 다음에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택함 받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했고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쟁취했고 외삼촌 집에서는 그저 그 딸 중에 라헬에게만 필이 꽂혀가지고 7년을 수일같이 보내고 또 7년을 허송세월하고 여자는 무조건 예뻐야 된다는 세상 가치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철저히 세속주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속아요. 예쁜 여자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속았구나. 이는 끊임없이 목마른 인생, 끊임없이 허무한 허당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진짜 가치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로 외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진리로서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가치가 왜 귀하다고요? 내가 잘나서 귀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무엇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기 때문에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질그릇이야. 질그릇은요 500원이면 그냥 예, 요즘은 질그릇은요 써주지도 않아요. 예, 싸구려야. 그런데 보배를 담으면 그 가치가 보배의 가치가 되는 것처럼 나는 한심하고 연약하고 무력한 무기력한 인생이지만 내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더니 내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성경 공부 교재 가운데 그런 게 있었어요. 예수님 자리. 예수님 자리. 예. 예.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 가치가, 예, 값이 있잖아요. 값을 매기잖아요. 이건 500원짜리, 뭐 이건 1000원짜리, 뭐 이건 뭐 2000원짜리. 그런데 나는, 예수 믿은 나는 얼마짜리? 예수님 자리인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만큼 귀한 존재.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온전히 야곱처럼 변화되지 않는
그런 어떤 불신자의 모습으로 한평 세상에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진짜 기쁨과 자유가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소유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내 가치가 더 이상 높아질 수도 없고 높아질 필요도 없다. 이것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뺏길 수 없는 영적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예요? 주님이 최고의 가치인데 주님 소유하고도 만족하지 못해서 세상 가치 높이려고 그렇게 자신의 가치 높이려고 자꾸 세상의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집착하고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 다 그것 때문에 모두 안달하고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죄란 말이에요. 바울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교만하지 않도록 자기에게 육체의 질병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문제 위에서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그가 이 응답을 받고 나서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할렐루야. 성도의 믿음이 언제 가장 빛이 나느냐? 성공과 출세의 가도를 달릴 때가 아니오.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가장 빛날 때가 언제요? 좋은 옷을 입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빙자해서 자식 자랑하고 뭐 그러면서 떵떵거리고 그러면 여러분 빛이 날까요? 그럼 여러분 그럴 거예요. 지자랑 또 하고 있네. 그럴 거예요. 목사가 가장 빛날 때는요. 자기 연약함과 죄를 깨닫고 강단에서 탁동 같은 눈물을 흘릴 때 가장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울고 같이 은혜 받고 그런 거예요. 오늘 야곱의 고백 속에 깊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당 못할 은혜입니다. 영원히 죽을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 돌아보니까 아직 고치지 못한 더러운 성품이 남아있는데 받을 자격 없는 은혜의 자격 없는 죄인에게 어찌 이리 감당 못할 은혜를 베푸십니까? 자식이 이런 줄 알았는데 가족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야곱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죠. 똑바로 가지 못하고 언제나 뒤처지는 것 같고 바보 같고 그런데 믿음 지켜내다가 앞길이 막혔다면 그 막힌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뭔가를 잃어버리고 손해봤다면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은 모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슴에 빛나는 보석으로 영원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잃어버린 것에 기름 부어서 수많은 영혼 살리시고 몇 곱절로 갚아주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었지만 잃은 게 아니오.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가셨어. 대신에 하나님 요셉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고 돌려주실 때는 병들고 지친 노예가 아니라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자로 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이유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 때문에 뭔가를 잃으셨습니까? 신앙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홀대를 받는다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때 함부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 야곱처럼 가장 기뻐할 때 기절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무언가를 잃었고 신앙 때문에 억울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다 같이 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해석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믿음 버리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해석될 날이 있습니다. 저는 제 짧은 인생 살면서 해석 안 될 때가 꽤 있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 일은 이렇게 이렇습니까?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저에게 닥치는 것입니까? 정말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해석 안 될 때마다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기도가 있어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심을 제가 믿고 그렇게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십니다. 제가 언제 이 고백을 하다가 울었어요. 하나님이 옳으세요. 그런데 내게 이해는 안 돼. 내 가슴이 납득이 되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의 옳으심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이고, 어느 날 우리가 이 세상 떠나게 될 때 우리는 모나고 험악한 인생, 부끄러운 인생 돌이켜보면서 결국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러한 십자가의 은총을 베푸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영원한 찬송과 기쁨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